드림 시큐리티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8길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업체입니다. 드림 시큐리티는 2021년 6월 9일 오전 9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5.37% 하락한 5,8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5월 11일 대비 약 13.89%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6월 9일 6,290원, 52주 최저가는 2020년 8월 24일 3,05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4월 6일 8,231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 2월 5일 25만 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드림 시큐리티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53.97%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79만 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20만 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58만 주를 순매수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1년 6월 8일 가장 많은 71만 주를 매수하였고 2021년 5월 25일 가장 많은 14만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0.4%에서 약 1.73%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6월 8일 약 1.73%, 최저 지분율은 2021년 3월 23일 약 0.22%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584억 833만 원이며 2015년 144억 대비 약 996.93%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30억 5,094만 원으로 2015년 21억 대비 약 512.84%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8.24%입니다. 순이익은 약 61억 7,776만 원으로 2015년 27억 대비 약 125.5%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3.9%입니다. 드림 시큐리티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47.68배이며 지난 2015년 4.05배에 비해 약 1078.51%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17.48배, 코스닥 평균은 16.94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평균은 14.89배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2.4배이며 지난 2015년 1.72배에 비해 약 40.15%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2.84배, 코스닥 평균은 3.39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평균은 3.8배입니다. ROA는 2.19%, ROE는 5.04%입니다. 드림 시큐리티의 시가총액은 2,945억 2,548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792위, 코스닥 종목 기준 334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 37위입니다. 매출액은 1,584억 833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945위, 코스닥 종목 기준 346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 27위입니다. 영업이익은 130억 5,094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762위, 코스닥 종목 기준 319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 37위입니다. 순이익은 61억 7,776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920위, 코스닥 종목 기준 456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 49위입니다. 지난 7년간 드림 시큐리티는 6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3회의 추세 전환은 2018년 5월 28일부터 2018년 11월 1일까지 하락 추세,
2018년 11월 1일부터 2020년 2월 12일까지 하락 추세. 2020년 2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간 4월에 9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3월에 마이너스 83%로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